네, 오늘은 게임으로 오프닝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I am 그라운드 선생님 소개하기. 김상욱, 정답! 매주 신기하고 재밌는 과학나라로 인도해주시는 분, 빙고! 김상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와. 숨차게 달려왔어요. 이건 연습 한번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요? 많이 했어요. 오늘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원래 마지막 수업은 놀지 않나요? 자율학습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냥 우리 재밌었던 순간 기억하고. 저요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첫사랑 얘기요? 따님들이 계신데. 오늘 주제는 전기입니다. 전기. 아, 전기. 전기.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은 끝이죠. 일상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전기를 아껴 쓰자는 말이 있잖아요. 아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고 싶은데 아껴 쓰라고 하니까. 그냥 전기가 공짜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 지금 우리 문명은 전기 문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이제 무언지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갈 텐데 전기 현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하? 전하. 전하. 주상전하. 주상전하 납시오. 아, 사극. 전하가 먼저 전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가 돼요. 우리 주위에는 사실 어디나 전기가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거든요. 원자를 들여다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양이 같아서 언제나 중성인 상태에 있거든요. 마찰이 일어나면서 마이너스가 한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잃어버린 쪽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를 얻은 쪽은 마이너스가 돼서 이 둘 사이에 힘이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 의한 전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빛을 수건으로 감싼 이유는 손으로 하면 손으로 빠져나가요, 전하가. 그래서 머리를 막 빗어주셔야. 네, 이제 물을 부어주세요. 어? 끌려오는 거 보이세요? 오! 오! 엄청 많이 핀다, 끌려오네? 핀다. 오! 엄청 있는 거. 우와! 우와. 이게 대전돼서 그렇죠. 이제 이 대전을 없애버리면 전기를 이제 없앤 거죠? 오! 이제 안 되죠. 우와. 되게 조금 움직일 줄 알았는데 엄청. 그러니까 확 휘는데 이렇게? 되게 신기하다. 이게 놀랍지 않은 게 여러분 이렇게 정전기 튀는 적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많아요. 근데 그거 사람하고 사람이 이렇게 맞다도 아따가 이렇게 될 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찰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몸이 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옆 사람한테 가서 손을 이렇게 대면은 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생길 거라 이게 스파크가 튈 수도 있어요. 이거 그러면 인위적으로도 할 수 있겠는데? 일부러 이렇게 사람 정전기. 근데 자기도 아파요. 나도 아프겠지. 서로 아파요. 서로. 놀리는 재미 느끼기 위해서. 참으면서까지. 내가 내 몸에 지금 전기를 막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몸이 다른 이 공기나 이런 거랑 마찰을 하거나 그런 거니까. 겨울철에는 워낙 자주 튀니까 문고리 잡을 때 무섭거든요. 이거 분명히 튈 것 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잡거나. 아, 이렇게 하세요? 네.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동전을 꺼낸 다음에 문고리가 이게 문고리라고 할게요. 네. 이게 충분히 거리가 가까워지는 순간 이 사이 이 둘 사이에 불꽃이 튀어요. 진짜 튀어요? 보여요. 진짜요? 아주 심할 때는 튀어요. 동전이 금속이라서 전기가 잘 통하니까 저는 좀 덜 아프고요. 지금 이제 전하가 있다는 것까지 얘기한 거예요. 전하가 있어서 서로 끌어당기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건데 그럼 전하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류라 그래요. 전류. 자, 이제 전기의 역사에서 중요한 발전이 하나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작은 나침판이거든요. 이제 자석이라 오면 막 움직이죠,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사실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흥미롭게 놀던 거죠. 자석 가지고.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네, 해보세요. 오빠도 자석이에요? 초능력자예요? 전기인간이다. 손으로 놀린다고, 손으로. 우와. 이 초콜릿 먹어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나만 된다니까, 나만. 정전기 했죠? 아, 이 정전기를 어떻게 해. 나만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했어요? 아, 이게 잘 해봐. 이렇게 손을 잘 비벼갖고. 마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드릴게요. 아, 자석으로? 눈속. 여기 드릴게요. 아, 자석으로? 눈속. 아까 선생님 했는데 되더라고. 자석을 자꾸 하라고. 이거 자꾸 손가락만 움직이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나침반이 자석이라서 네. 자석을 가져오면 얘가 움직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네. 이해는 못했지만. 네. 근데 이 전기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 이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전지예요. 전선이 보이죠? 전선 속을 통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자가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 나침반을 잘 보세요. 이게 움직이죠? 나침반이? 퍼져서. 전선에만. 근처에 퍼져서. 전화가 밖으로 나와서. 자석도 전하이다. 그게 답이 아니라면? 그게 답이 아니라면? 뒤집어야죠. 전류가 자석이다. 전류가 자석이다. 네. 이 실험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전류가 흐르면 그냥 전화가 이동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주위에는 자석이 생긴다는, 얘가 자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기한 일이죠. 이게 지금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류가 짧은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걸 길게 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쭉 늘려서 하나는 부산까지 연결해 놔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연결을 붙었다 끊었다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붙이면 부산의 침판이 움직이고 끊으면 안 움직이고 오늘도 들어오고 이게 바로 이제 모스 전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 신호. 모스 신호. 그래서 사실 모스는 이걸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모스가 유명한 거는 이걸 가지고 상업 통신망을 만들어서 미국에다 깔고 돈 받고 이거 가지고 사업가네요. 예, 신호도 만들고 해서 유명해진 거고 저희는 오늘날 모스란 이름을 알고 있죠. 끊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 가지고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로 이동하는 신호의 속도는 빈속도예요. 전류 흐르는 속도가요? 그래서 이 이전까지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말을 타고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신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남들은 말 타고 달려와야지만 어제 있었던 전쟁의 결과를 알게 되는데 정보가... 나는 먼저 알아. 그럼 주식을 팔겠죠. 이때 사실 정보를 독점한 사람들이 큰 돈을 벌어요. 이때 이 전신계통 정보를 가장 많이 독점한 사람들이 로스차일드 일가라 그래서 세계 금융의 최고의 큰 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정보를 독점했었고요, 이때. 그게 다 이것 때문이었네. 이걸 가장 먼저 알고서 썼던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됐네요. 이것이 나오자마자 이제 새로운 문화가 생기죠. 이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신문에서 주로 다루는 이야기는 에세이라든가 우리 마을의 소식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실렸는데 전신기가 나오자마자 신문에 새로운 란이 생겨요. 속보. 아... 속보. 이때부터 신문이 언론이 드디어 지금 현재 일어난 가장 빠른 뉴스를 전달하게 된 거죠. 지금 만약에 이 전신기를 이용해서 미국의 친구하고 통화를 한다면 친구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모스 전화를 해 이러겠죠. 아 저는 답이 거의 나온 줄 알았는데 이것은 모스 지금 새벽 3시야 이랬겠죠. 그전에는 뭐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경험을 해본 적은 없죠. 누구도 경험해본 적은 없죠. 할 수가 없었겠네. 시차를 알게 되는 거야. 이제 시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신기가 나온 다음에 드디어 인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 감각과 뉴스라든가 이 문화의 속도가 얻어지는 게 이때예요. 이 문명에서 제일 첫 번째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전류를 흘렀더니 나침판이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정지에 있던 게 움직이면 거기에는 힘이 작용한 거예요. 힘은 언제나 쌍으로 작용을 해요. 그것을 작용 반작용이라 그래서 제가 지금 민호 씨를 확 밀잖아요. 저도 뒤로 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 나도 아파요. 때려서 이쪽에 준 충격만큼 내가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실험에서도 전류가 흐르니까 나침판이 움직였거든요. 나침판만 신을 받았을까요? 이 전선도 신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는다는 얘기네. 힘을 받으면 멈춰있던 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자전거. 모터. 전동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전거는 전기 하나 없이 가는 건데요. 그래서 나도 뱉어놓고 깜짝 놀랐는데. 외계인이 그래서 가장 신기해하는 물체래요. 외계인만 그건 몰라요. 모터를 만들어 볼 텐데 자석이 있고 전류가 있으면 모터가 되는 거예요. 자석과 전류가 있으면 힘이 생긴다는 건데 자석에 나사를 그냥 붙인 거예요. 네. 쓰니까 붙어요 이렇게. 네. 그렇죠? 오! 우와! 선풍기가 됐어! 우와, 우와! 엄청 빨라! 신기하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지금까지 실험 중에 제일 그럴듯한 사람. 지금까지 뭐였다는 거야? 와,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돌아서 신기해. 이게 우리 주위의 전기 모터. 이걸 이용하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고 전기차가 움직이고 하는 거죠. 이게 돌아가는 건 다 이 원리예요. 이제 전기를 만들어야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 만든 얘기 없이 계속 전기 쓰는 그렇죠. 얘기만 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모든 이 전기를 어떻게 만들까? 복잡하지 않아요. 물리현상은 전화가 있어요. 자석이 있죠. 이게 움직이는 게 전류잖아요. 오 신기하네. 그럼 이 주위에 자기장이 생겨요. 이 우리가 뭘 안 해봤냐 생각해봤더니 이걸 움직여보지 않았어요. 이거 움직일 때도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기도 뭔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전선이 있을 때 이 주위에서 자석이 움직이면 여기 전류가 흘러요.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리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알아냈을 때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알아낸 그렇죠. 이걸 알아낸 사람이 페러데이예요. 사실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사랑하는 과학자가 뉴턴이 아니라 페러데이예요. 제가 이 실험으로 금방 보여드릴 순 없어요. 그래서 큰 장치를 가져왔어요. 발전기.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전선이 있는 거고요. 거기 자석이 있어야 되고요. 전선에다가 전구를 연결한 다음에 이거 움직여지면 전류가 흘러서 불이 들어와야 돼요. 자석이 멈춰 있고 전선이 움직여도 되고요. 전선이 멈춰 있고 자석이 움직여도 돼요. 이 장치는 자석이 멈춰 있어요. 이거를 누군가는 계속 돌리고 있는 건가요? 발전소에서요? 발전소에서요? 손으로? 그거 사람이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기계로 이제 그 얘기 할게요. 지금 보신 것 같이 전기를 만드는 건 결국 뭔가 돌아가면 되죠. 그래서 풍력 발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뭐가 돌아가죠? 바람개비가 돌아가죠. 바람개비. 바람 됐죠? 큰 바람개비가 돌아가잖아요. 바람 불면 그 안에 이게 달려있는 거죠. 수려.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거죠. 안에 물이 떨어지면서 그러면 태양력 이런 거는요? 태양열과 화력 발전은 물을 끓여요. 수증기가 확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터빈을 달아서 수증기가 나올 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바람개비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수증기가 바람인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수증기입니다라고 써놨구나. 화력 발전소면은 물을 끓여서 나오는 거니까 밖에 나오는 건 수증기겠죠. 그래서 돌릴 수만 있으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문명은 돌아가는 걸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문명이 굴러가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인데 이걸 다 응용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전구하고 돌아가는 걸로 그냥 다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보면 전자 장치들이 이제 많이 생겨난 시기예요, 그때가. 이와 같이 전기 기구들이 나오면서 노동량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세탁기가 없었을 때는 일일이 손으로 때려서 빨래를 해야 했을 텐데 지금 세탁기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더 늘었어요. 왜요? 분명히 할 일은 줄었어요. 하지만 그 준 양의 대부분은 남성의 가사 양이 준 거예요. 여성은 오히려 기계가 일을 한다는 그 미명하에 일을 더 떠맡게 됐고요. 단순히 기술이 좋아지니까 일이 없어졌을 거라는 거는 우리 착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행복으로 바꾸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적정 기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적정 기술. 적정 기술. 적정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쓰거나 물건을 추구할 때 오히려 그거는 쓸데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려운 예를 들지 않아도 원자폭탄이 작동하는 원리는 원자력 발전소가 작동하는 원리와 똑같지만 어떤 거는 16만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더 들 텐데요. 이 플레이 펌프라는 게 있는데 놀이터에 가면은 막 돌아가는 놀이기구 있잖아요. 뺑뺑이 같은 거? 그거를 아이들이 장난치고 놀면은 물을 퍼올려서 위에 있는 커다란 탱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노는 것만으로 물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전 세계적으로 크게 붐을 일으켜서 아프리카에 1,800댐가를 설치해요. 근데 이게 한 10년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사용 안 돼요. 이게 정말 사람들이 사용할 만큼 물을 뽑아내려면은 하루 종일 돌려야 돼요. 24시간 돌아갈 때만이 거기 사람들이 쓸 수 있을 만큼 물이 나와요. 결국은 이걸 누가 하게 되냐면은 싼 임금을 받고 그 마을에 가장 돈이 없는 여성들이 돌려요.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과학기술이 들어간 것 같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요즘에 새롭게 아프리카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아이디어는 라이프 스트로란 거예요. 빨대예요? 빨대예요. 꽂는 건가? 한쪽을 더러운 물에 꽂고 빨아먹으시면 뭐 이 안에 들어있는 뭐 바이러스의 99%를 없애준대요. 차라리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많은 분들이 아 과학을 사용하면 그냥 생활이 편리해지고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 과학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행복으로 바꿀까, 이거에는 또 다른 우리들의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 이걸 꼭 하고 싶어요. 아, 좋은 말씀이신다. 좋은 말씀이신다. 진짜. 마지막 수업이라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리 은지현 씨와 송민호 씨께 과학이란 뭔지 주제를 좀. 과학이요? 네. 나는 물론 실력 미달이지만 왜 과학자들이 생기는지 알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생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야. 과학의 매력을 다시 그렇죠. 한번 느끼셨군요. 자, 우리 송민호 씨에게 과학이란? 뭐 저는 원래 과학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었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마지막 교수님이 하셨던 그런 메시지가 좀 크게 와닿았고, 제가 그냥 좋아했던 어떤 그냥 과학 분야들 외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고 싶어요.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네요, 이 과학 시간이. 맞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쉽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